사진은 이게 병균입니다. 요거는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예요. 그래서 이제 병균이 나타나면 이 백혈구들이 본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병균을 향하여 뭐를 뻗어내요? 손을 쫙 뻗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균을 잡아서 이제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립니다. 함정처럼. 그래서 이 병균들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는 함정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 안에서 병균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거 할줄 아는 사람? 우린 못해요. 근데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도록 뭐가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고 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는데 그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켜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제 이 사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는데 암 세포가 생기면 이 T 세포들이 암 세포 쪽으로 몰려와서 그래서 이 T 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탁 켜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T세포가 이렇게 길쭉넓적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암세포는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겼던 놈이 완전히 폭삭하고 죽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어떻게 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클릭을 해야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켜주기 위해서는 그런 클릭을 해야 돼요. 네. 그 생명이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누가 클릭을 해야 돼? 네. 생명이. 전지전능한 그 생명이 클릭을 또 재밌는 거 여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여러분 이 과일을 사다가 집에 조금 오래 놔두면 조그만한 뭐들이 생겨요. 네, 파리가 생깁니다. 그럼 무슨 파리라 그래요? 초파리, 초파리 또는 과일파리라고 부릅니다. 과일파리. 그래, 이 과일파리들이 암컷, 수컷 만나가지고 연애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초파리의 유전자들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초파리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초파리를 관찰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초파리들 자, 여기 보면 여기 수컷 매일 수컷 암컷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놈이 수컷인지 어느 놈이 암컷인지 잘 뭐예요? 모르겠죠. 다 똑같아요, 한것 같아요. 이게 수컷이고 이거 암컷인데 똑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컷이 이 암컷을 만나면
교미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럴 때는 접근 방법이 이 수컷이 암컷을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컷은 이 암컷에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게 돼 있게? 이렇게 정면으로 접근해도 안 돼요. 그럼 일이 성사가 안 돼. 혹은 왼쪽에서 접근을 해도 안 돼. 우리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남자들, 여자들 뒷공문을 따라다닌다고. 그러나 이 초파리들 수컷이 암컷의 꽃무늬를 따라와도 안 돼요. 일이 성사가 안 돼요. 딱한 방향에서만, 정해진 방향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쪽이에요? 우측. 이 암컷 초파리의 우측. 몇도 각도로? 45도 각도. 각도도 정해져 있어, 세상에. 그이 45도 각도라는 게 이게 좀 섹시한 각도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미장원의 머리 하고 여기 우리 이게 45도 각도 그렇죠? 이렇게 있어. 여기 상황. 그것도 이제 또 남자들도 미국 사람들 특히 모자 쓸 때 어떻게 해요? 빼딱하게 탁. 우리 한국 사람은 90도 넥타이인데, 예. 미국에서 넥타이 매는 건 어떻게 해요? 빼딱해요. 45도 각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테레비 나갈 때, KBS 테레비 나갈 때, 미국식으로 넥타이 매고 있으면 자꾸 아가씨들이 와서 90도로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넥타이 매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한쪽만 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고 나면 빼딱해지죠, 자연히. 그, 이 사람들이, 그런, 조금 빼딱해야, 90도는 뭐요? 이러니까 좀 섹시하지 않잖아요. 섹시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각도가 좀 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초파리들도, 그런 멋부릴 줄 안대. 그래서 이 자식이 애한테 마음이 있으면 착 45도로 접근하면 이 암컷 초파리가 아 어머머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느낀대요. 자연적으로 느낀대요. 그런데 이 암컷 초파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도록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기억 안 나요? 알았어, 이 암컷이. 어머머 했어, 속으로. 속으로 해도 앙큼하게 모른 척 하는, 모른 척 하고, 그냥 뭐예요? 자기 뭐, 눈치 못 챈 것처럼 하고 계속 직진. 그럼 이제 이 멍청한 수컷은 포기를 하는데, 이 수컷은 포기를 하지 않고 이제 암컷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 이 수컷이 이 암컷의 우측이죠, 그렇죠? 우측 여기 배 부분에 있는 날개 끄트머리를 살짝 건드려. 그러면 암컷이 딱 정지해가지고 어머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수컷이 이제 가슴 부분으로 옮겨가서 재빨리 오른쪽 날개를 진동해. 그러니까 이 오른쪽 날개로만 해야 됩니다. 왼쪽 날개는 가만 놔둬.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수한 주파수로. 그러니까 아마 이 암컷한테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사랑해, 당신을,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암컷이 오케이 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너무 섹시하기 때문에 옷만 봐야 돼. 그래서 이 여섯 단계로 교미가 끝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교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된 거야. 근데 얘들은 이거 안 배워도, 여러분, 여러분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안 배워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교미를 해. 참, 그 유전자라는 게 놀랍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거북이 얘기해 드렸듯이, 거북이가 모래구덩이 속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뭘 먹어야 될지 거북이는 모르지만 창조주는 이미 거북이가 뭘 먹어야 될 것인가를 뭐요? 이미 정해놨다. 그리고 이 거북이 새끼들이 어디로 갈지 그 길도 정해놨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다. 근데 거북이 같은 동물이나 우리 인생과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 인생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 거북이나 동물들은 선택의 자유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자유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다. 라는 점이 다르다. 자, 이제 이걸 아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암에 걸리든지, 동맥경화에 걸리든지, 어떤 병에 걸리든지,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는 이미 자연 치유가 되도록, 뭐예요? 치유가 되도록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있다. 문제는, 그 깔려있는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생명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죠. 치유는 되게 돼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예를 보면, 이건 뭐,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behavior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이 행동. 행동이라기보다, 이 뭐 하는 짓.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저놈의 자식 하는 짓 보니까, 지 애비 하는 짓하고 똑같다. 행동하는 게 똑같다라는 하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별거 아닌 행동 같은 것도 유전자에 입력이 돼서 그것이 자손에게 뭘 유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genetic 이란 말은 유전적, 그 다음에 construction, 구성. 무엇의 구성? 그 행동에, 어떤 행위, 하는 짓, 이것이 또 습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습성도 유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한번 이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병아리들도, 그러니까 암탉, 이 크면 저희들 저 농장에서 닭을 많이 키우고 있죠. 근데 보면 어떤 암탉들은 이 소위 그 모성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계란만 보면 자기 계란 아니래도 뭐예요? 품고 품으려고 해요. 계란만 쳐다보면 이게 날개가 벌어지고 오오오 이런다고. 본능적으로 계란을 보면 품고 싶은 그런 본능이라고. 근데 이런 본능이 잘 발달되지 않는 암컷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암탉들은 계란 봐도 그냥 지나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모성 본능. 아까 본 그 뭐예요? 그 초파리의 경우에서는 교미 본능. 그 이런 것들이 이런 모성 본능이나 교미 본능이 이게 다 행동이야. 그것도 유전자에 입력이 되다.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암탉은 그게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면 되게 그 엄마가 품어가지고 엄마가 부화시킨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또 어떻게 엄마의 뭐예요? 날개 밑에서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하는 여러 가지 뭐예요? 행동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러면 그 본능이 잘 발달해요. 엄마 사랑을 받은. 그런데 이제 이 부화기 속에서 태어나면 또 삐약하고 계란을 깨고 나와봤는데 누가 있어 없어? 엄마 없어. 뭐 들어갈 품도 없어. 네. 그래서 그 보니까 우리 또 방 안에서 계란 부화시켜 봤거든요. 그래서 한 20마리, 24마리 이렇게 키워봤는데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손을 열으면 이 24마리 병아들 손 밑으로 다 들어와. 이게 엄마 날개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좀 키우니까 애들 좀 커서 자꾸 똥 싸고 이러니까 냄새도 나고 해서 다른 방에 갖다 놨더니 난리가 나. 엄마 찾느라고 삐약 삐약 엄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엄마인 줄 알아. 참 희한한데. 그래서, 뭐, 어깨 위도 올라오고,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합시다. 엄마의 사랑이 뭔지 붙여. 그러면, 이게, 그 유전자는 있을지라도, 모성 본능 유전자는 있을지라도, 이게 충분히 발달하지, 뭐예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암탉들은 계란 봐도 무관심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그래서 자 이것도 보면 지금 이 쥐들도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쥐들도 어떤 쥐들은
모성 본능이 잘 발달해 있어요. 이 엄마는 새끼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품어가지고 젖도 잘 먹이고 그리고 부지런히 핥아주고 그런 엄마가 있냐면 이런 엄마는 자식은 새끼를 놔놓고도 뭐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줄 줄은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다 이렇게 나동그러져가지고 젖만 먹고는 이렇게 혼자 자야 되는 거야. 이 엄마는 촤 이렇게 품고 자라. 이게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아, 미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 면역력을 조사를 해봤어요, 새끼들. 그러니까 이 엄마에게 속한 새끼들은 면역력이 훨씬 더 뭐예요? 강해요. 면역 세포에 유전자들이 잘 켜져서 활동. 얘들은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한 며칠 후에 이 엄마를 바꿔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바뀝니다. 얘들이 면역력이 약했었는데 이 엄마가 여기 와서 얘들을 뭐예요? 품고 사랑해주고 핥아주고 그러면은 면역 유전자가 작동을 잘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새끼들은 이 엄마가 가서 또 팽개치고 그러면 또 면역 참 놀라운 얘기죠. 예. 네. 뭐, 그러면 뭐, 여러분이 뭐, 엄마 젖가슴에 지금 안길라 그래 봐요. 안길 데도 없어? 그렇죠. 뭐 요즘은 오히려 엄마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엄마를 안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안겨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보셨잖아요. 자, 이 고아가 분필로 엄마를 그려놓고 이게 엄마라. 엄마 아닌 거 자기도 알아 몰라? 알아요. 이거는 자기가 그린 분필로 그린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다라고. 다 알아. 알지만도 나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이것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네. 웃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늘에 천국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건 분필로 그린 그 이상으로 뭐예요? 그거는 확실하다 라고 믿을 때 우리가 유전자가 꺼졌을 때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특히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배울 때, 아, 즉, 그게 뭐예요? 그, 제가 토끼를 키울 때, 토끼를, 도망가는 토끼를 잡으려고 진땀을 뺐는데, 그 토끼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게 하려면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손수 먹이를 주고, 이 토끼가, 하, 이 주인님은 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이 주인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토끼도 편하고 주인도 뭐예요? 편해.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체험해서 느껴서 아는 것이 우리의 유전자의, 병든 유전자들의 치유에 뭐예요?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는 꽃 향기, 좋은 향기를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합니다. 그 왜 좋아할까요?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하면, 좋다. 희한하잖아. 뭐, 맡아봤나, 옛날에?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어도, 생전 처음 탁 맡아도, 좋은 향기는, 뭐, 나쁜 향기란 건 없죠. 그렇죠. 나쁜 거는 향기란 그러고 악취라 그럽니다. 향기는 본능적으로 좋아요. 참. 동물들도 그럴까요? 응? 동물들도 그럴까요? 저, 안 그럴 거겠죠? 눈을 지그시 감고. 자, 이렇게, 아, 좋다, 할 때, 유전자가 켜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도, 자연계 꽃이라는 것도, 그냥 우연히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우연히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특수한 디자인에다가 특수한 그, 이 향기라는 것도 다 화학 물질이거든요. 근데 화학 물질의 이 배합이 잘 맞아야 이제 향기가 좋은데, 예. 네. 이렇게, 꽃 모양, 향기, 아, 이게 다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우리의 스트레스를 뭐요? 풀어주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하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아름답다, 향기롭다 하는 것이 다 누군가의 사랑의 뭐예요? 표현이야. 뭐요를 안 해야 된다는데 자꾸 나온다. 뭐요. 자. 이거는 백호, 백호입니다. 백호. 예. 전혀 향기 같은 거는 관심 없게 생겼네.
뭐예요? 클로버네, 그렇죠? 클로버 향기가 참 은은하고 좋죠. 어깨동무까지 했어, 그렇죠? 응. 향기롭다, 그치? 이러는 거죠. 다람쥐야. 다람쥐가 국화 향기를 음미하고 있습니다. 아, 여우도. 이 꽃은 뭐 그렇게 향기가 그렇게 특수하지도 않은데. 예? 네? 향기 좋아요? 전 맡아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동물들도 향기를 좋아하는가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사진 쫙 나오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꽃이 펴도 향기도 안 맡아보는 사람들은 얘들보다 별로.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치도 진선미를 알아야 돼. 진선미, 이런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돈, 권력, 출세, 이런 데만 그냥 집중해 있으면 유전자 자꾸 꺼져가기만 한다 이거죠. 참. 자, 그래서 일단 동물들도 향기를 좋아하고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그 말은 유전자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좋아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 동물들일지라도 향기를 즐기기를 뭐요?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뭐, 사실 이런 동물들이 향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미들도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개미들도 달콤한 냄새 나면 다 갔어. 나비들이 향기와 그 가서 이제 꿈. 뭐, 뻔한 번자죠. 그러니까, 곤충, 동물, 네. 다 좋은 거를 즐기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창조주는 모든 생명체가 뭐 하기를 원하는 분인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행복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즐기고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참 멋져요, 이제. 아주 멋진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알고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진선미 속에서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쯤 해놓고 저는 이제 의학을 공부한 과학도로서 옛날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무엇이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교인들 중에서도 갓 태어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아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아기처럼 돌아가서 죄가 하나도 없을 수도 뭐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신다. 뭐, 다 이렇게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막 굉장히 엄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짓한 번도 한 일도 없는데, 그 갓난 애기가 죄인이래. 그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해도 설명을 잘 못해요.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해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치는 책을 다 믿냐. 묵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무신론자로서 살았죠. 제가 하나님을 안 믿은 그 중요한 이유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일도 없는데 그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을지라도 이 부모 조상들로부터 삐뚤어진 유전자를 가지고 물려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삐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건적으로 삐뚤어져 있다는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다 조상 대대로 철저하게 조건적으로 삐뚤어져 버린 그 유전자를 나도 그대로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자라면 무조건적인 사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철저히 조건적인 사고를 하도록 내 유전자가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묻는 말은, 우리 부모들이 조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 유전자를 받아서 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그 조건적인 경향이 유전한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정국 씨 좋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거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가 옳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행위도 결국은 조건적인 행위를 할거 아니에요. 그 조건적인 행위는 그 자체가 이기적 행위란 말이야. 근육.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짓을 한 번도 했건 안 했건 그것과는 뭐예요? 상관없이 그 품질 자체가 뭐예요? 틀려먹은 품질이다 이 말이에요. 예.
사실 제가 병아리를 키우면서 진짜 배꼽을 잡은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박스에 병아리를 옹기종기 스물 몇 마리를 키우는데 그 사료 있잖아요. 병아리 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란 게 사실 그 영양가가 그렇게 충실하지는 못해요. 그냥 최소한도 영양가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병아리도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도 아무리 어려도 태어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싱싱한 채소를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줘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래 봐라. 근데 좀큰 병아리 같으면 좀 아무렇게나 썰어도 어떻게 툭 집어서 그냥 팍팍팍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갓 태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크면 뭐예요? 넘어가도 걸리면 큰일이야. 그래서 아주 정성껏 잘게 썰어가지고 이제 척 뿌려주니까 이것들이 미치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본 것도 뭐예요? 아닌데 그냥 막 먹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조금 잘못 잘라가지고 길게 나온 거 있죠? 한 1cm 길이로 길어. 아주 실같이. 그긴 놈을 탁 집으면, 이 자식들이 대박이라고 생각하더라고. 야, 큰놈 물었다, 이거지. 그래서 요것만 탁 물면,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요걸 탁 물면 어떻게 하게? 탁 물고 토껴! 왜 토끼냐 말이야.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게 누구한테 뺏겨봤냐? 그러더만 무조건 토껴요. 토끼면 또 무조건 따라가, 또. 요것들의 이기심이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눠 먹으면 좋잖아. 봐, 난좀큰거 물었네. 너 반 먹고 나반 먹자. 그러면 도망 안 가도 될 텐데. 탁 집어 크다 싶으면 팍팍 토끼면 또한 서너 마리가 팍팍 떴다. 그래서 역시 병아리도 가만 보니까 죄의 닭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 말이 맞아. 야, 전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나쁜 짓을 안 해도 죄인이다 이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그건 불가능해. 그거는 유전자를 본래 만드신 분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재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전자는 결국은 죽은 유전자다 이거예요. 왜? 그런 유전자 가지고 살아봐야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그 유전자가 본래 유전자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재주로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 죽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십자가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그 깊은 과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그냥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제가 좋아하는 조지아주 그 조지아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아틀란타라는 도시입니다. 요즘 아틀란타가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이사를 가. LA,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교민들이 집값이 막 엄청 뛰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집값이 막 엄청 뛰어. 그래서 이때다 하고 집 팔아가지고 조지아 아틀란타로 가면 캘리포니아 집값은 조지아 집값보다 한 4배 비싸. 그래서 집 한 채 사고 돈 남는 거 가지고 저도 뉴스타트 아니면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 없이는 못 살겠어. 아시겠죠? 의미가 있어야 돼. 그게 이제 그 에모리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어떤 과학자가 참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그 실험실에 쥐들도 향기를 좋아한다는 걸 이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지아의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해요. 참 봄 되면 조지아의 온갖 꽃이 다 펴. 그래서 그 벚꽃 향기를 내는 그 물질, 향기 물질을 추출을 했어. 마치 여러분 그 꽃에서 장미꽃에서 그 향기 물질을 추출해 가지고 향수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참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코가 얼마나 예민한지 이 사람은 모든 향기를 다 예민하게 구분할 줄 알아. 그래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래서 성공해. 그래가지고 그 향기를 뿌려주면 그 수백 명 되는 사람이 광장에서 나 하고 춤을 춰. 그런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런데 쥐들에게 그 벚꽃 향기 냄새 나는 그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착착 칫칫 뿜어주면 이 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래놓고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향기를 칫칫
뿌려주고 좋아하려고 그를 찰나에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미야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 막 전기 충격을 막 찌찌찌찌찌 주면 막 향기만 났다 하면 막 좋아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공포의 도가니에 막 스트레스 확 받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소위 조건 반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옛날에는 향기를 뿜어주면 좋아하던지가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향기만 뿜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공포, 막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전기 충격을 안 줘도 그게 이제 조건 반사가 돼버려. 고양이 소리 안 들려줘도.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경험 참 좋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나쁜 경험을 잔뜩 한 수컷하고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암컷하고 교미를 시켜서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그 새끼들이 옹기종기한데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기를 뿜어주니까 아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요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인데 갑자기 칫칫 뿌려주니까 새끼들이 유전했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본. 그 아빠 유전자가 변질되었고 그 변질된 유전자가 새끼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질병인데 근데 그런 행동 그렇죠? 그런 습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본능 중에 나쁜 본능들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그 가졌던 나쁜 그 경험 우리는 모르는 경험이야. 그게 우리 속에 우리들의 유전자에 아직도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이 있겠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을 처음 가서 너무너무 이상하고 기분 나쁘게 느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니 미국 여자애들이 티네이저들 막 14살, 15살 애들이 뱀을 가지고 놀아요. 뱀이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입을 맞추고 뱀하고 같이 자고 여러분은 지금 말만 들어도 소름이 그 왜 소름 끼칠까? 미국 애들은 소름 안 끼치고 뱀을 이쁘래. 근데 여러분 왜 소름 끼쳐요? 뱀이 뭐 여러분, 뭐라, 갑니까? 뱀이 여러분 물었어요? 아니, 예? 왜 징그러요? 무섭고 징그러워, 그렇죠? 뱀이 뭐 여러분한테 무서운 짓 했어요? 이게 무슨 유전적인 영향이야.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달라, 가만 보니까. 미국 애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왜 한국 여성들은, 특히 한국 여성들은, 뱀에 대하여 이렇게 예민할까?
여러분, 종이에다가 뱀 비슷하게 하나 그려가지고 보여줘도 뭐예요? 이러잖아. 그 왜 그럴까? 저는 온 세계 여성들이 다 같은 줄 알았어. 근데 미국 가서 보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 인종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인종적으로 다르다면 이게 유전적으로 다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가, 제일 많이 알려진 심리학자가 이제 프로이드라는, 네? 프로이드. 지금은 프로이트라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루었지만 많이 잊어버려진 과학자가 칼 융이라는 학자예요. 프로이드는 주로 꿈, 그 다음에 이 섹스, 성, 이거를 중심으로, 아니, 그 심리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 사람이고, 융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희한한 말을 썼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어떤 집단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이 무의식 속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애들은 뱀에 대한 두려운 집단 무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여성들은 그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여성들은 뱀에 대하여 그렇게 예민하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뱀 공포증이라 그럴까? 그럼 그런 게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을 별로 그 집단적으로 어떻게 그런 게 있냐,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 융을 인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전자 의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융 말이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그 융을 재평가하게 된.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여성들에게 이런 집단 무의식적인 뱀 공포증이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라는 온 집단이 그런 공포증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공포증이 있어야 될 이유는 정확하게 발견하기 힘들죠. 근데 무조건 싫어. 무조건 무섭고, 징그럽고, 뭐 나쁜 거는 다 하죠. 저는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 또는 이조시대, 비가 안 온다 이거지. 흉년이다 이거지. 근데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되면 큰 문제 아닙니까? 누구도 위험해져요? 임금님도 위험해져. 왜? 임금님이 뭐가 없어서? 덕이 없어가지고 하늘이 비를 안 내려준다. 그 이제 비 안 올 때 제일 초조한 사람이 임금님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비 안 오면 굶는다고 흉년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결사적으로 비를 오게 해야 되는데 비를 오게 할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밖에 못 해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야 돼.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런 귀신들은 악령들이기 때문에 다 무선적이요. 조건적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지 비를 내려달라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맨손으로 맨입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를, 이 귀신들은 조건적인, 철저히 조건적인 귀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요구합니까?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 이제 대가가 주로 제일 귀신들이 좋아하는 그 상납이 무슨 상납입니까? 이 귀신들도 처녀를 좋아한대요. 예. 네. 그거는 귀신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일까? 우리 사람의 생각에 귀신도 우리 사람들이 처녀를 좋아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처녀면 또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처녀를 해야 돼? 이쁜 처녀를 해야 돼! 그래서 비가 안 오는데 기우제를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기우제 지낸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일 이쁜 처녀가 선택돼가지고, 예, 제물로 바쳐진다. 무시무시해요, 안 해요? 남자들은 좀 괜찮지만, 여자들은 그때 어린 소녀들이, 또 특히 그 이쁜 애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면, 걔를 묶어가지고 뱀굴, 바위의 뱀굴에 집어넣는 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봤다 이거야.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걔를 개인적으로 알았던지 뭐 몰랐던지 간에 여러분, 그 소녀들이 그날 밤에 잠잘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자죠. 그 굴에 있는 뱀이 뭐예요? 나왔어. 그 재물된 여자애를 뜯어먹고 상상을 해보세요. 뱀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돼. 그것이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전했다 이겁니다. 아마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런 게 이제 약화되겠지만 그 우리들의 그 문화적 배경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이오 컬처럴 페노메나. 무슨 얘기냐면은 문화가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현상, bio-cultural.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연결이. 왜 그래요? 문화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촥 이렇게 설명을 할까? 결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는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은 생명 에너지, 그 무조건적인 사람밖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럴 때 우리들의 유전자는 점점점점 회복되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치유돼 봐야 죄인은 죄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의 변질로 인한 궁극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치유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죽어요. 그러나 죽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재창조돼서 전혀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은 상태에 이윤숙이가 되고 이상구가 되고 그래서 다시 재창조돼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상태를 부활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생명을 받아들인 이상 나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 후에 이제는 유전자 변질이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 가능해진 나야. 그 나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치유가 안 된다고 해서 뉴스타트가 엉터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가 과연 이 뉴스타트에서 배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데 이제 사단이 가만 볼 때 얘는 병 안 낫게 해놓으면 뭐예요? 다 때리쳐자. 에이 뉴스타트 엉터리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주신 생명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거부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은 자, 상해야, 누구야? 네가 낫지 않았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하늘 안에서 나를 만나면 그래서 함께 영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믿음만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그 진리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이 온 우주 전체 진리다. 나는 그 진리만은 꼭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다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그때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렇죠. 모든 우리의 유전자에 박혀있던 이런 집단 무식증 뭐 이런 것들도 다 깨끗이 청소가 되어버린 완전한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한 그대로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